산을 타러 가고 있어요. 민증이 제가 베트남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여권을 가져왔으면 되는데 제주항공 12시 50분 비행기인데요. 길이 잘못 왔나봐. 여권을 가져왔는데 여권이 가져온 게 언니 건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근처 주민센터 가가지고 발급증 받아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택시비가 4,40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민증 꼭 챙기세요. 당연한 말인데 의외로 안 챙기고 오는 사람들 많대요. 주민센터 가면서 그 중간에 내렸어요. 그게 4,400원이 나왔고 그 사진관이 정말 대충 찍어주는데 2만원을 받아요. 근데 제가 좀 깎아주세요 이랬더니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찍으라고. 이미 저 사진 찍었는데요 하니까 저 그냥 찢어버리면 된다고 그냥 가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강경하셨어요. 지금 12시 40분인데 딱 맞춰서 도착했어요. 저는 50분 비행기. 김포공항 처음 오면서 벌어진 에피소드. 국제선으로 잘못 가서 국내 항공 멈춰서 왔는데 눈앞에서 바로 가버린 거예요. 50분 비행기인데 50분에 가버려가지고
버스벨트 휴스닝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고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는 1월 31일까지 쇼를 부리고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저게 진짜 인기 많은데 전복 버터가? 삼겹살. 백종원 대표가 왔다는데. 여기? 고각을 이거 진짜 고기야? 바로 드시는 걸로 해드릴게요. 튀기고, 불로 튀기고, 여기서 잘라서 포장해. 길에서 먹어야 돼. 앉아서 먹을 때가 딱이야. 찍어서. 10만 원이래요. 와.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봐. 이거 근데 몇 인분이야? 한 마리 사면? 지나가는데 붕어갈게 움직여가지고 사람들 다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깜짝깜짝하죠. 몰라요. 그래서 저도 보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여기 파닥파닥 거려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선한 걸 이렇게 뜨는 건가 봐요. 불쌍하긴 한데. 이거 요거 하나 끼면 23,000원. 광어가 제철이라 그래서 광어랑 해서 여기는 제주 동문시장이에요. 동문시장에서 회랑 광어랑 굴 샀어요. 문이 여러 개인가 봐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 중이에요.